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국가 간 영토의 경계를 획정하는 선인 국경은 대부분 국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경은 국가마다 형태부터 길이 이르기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짧은 국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순위는 육지에서의 국가 간 전체 국경 길이를 기준으로 했으며 국가 간의 국경이 연결되지 않고 단절돼 부분적으로 나뉘었을 땐 이들을 모두 합산해 전체 국경 길이를 산출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모로코와 스페인의 국경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모로코와 스페인은 지중해와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양국은 세 곳에서 육지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10.5km의 멜리아, 8km의 세우타, 그리고 75m에 불과한 페뇽데 벨레스 데라 고메라가 모로코와 스페인의 18.5km의 국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유럽이 아닌 아프리카 대륙에서 형성된 국경인데 현재 이곳에는 모로코를 비롯한 아프리카로부터의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스페인에 의해 철조망과 감시 장비가 구축된 상태입니다. 지리적 위치가 말해주듯 이곳은 모로코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스페인은 모로코의 건국 이전에 확정된 영토라며 이를 무시하고 있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도 모로코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9위는 북한과 러시아 국경입니다. 1856년에 발발했던 제2차 아편전쟁이 청의 패배로 끝나면서 1860년 청은 영국, 프랑스 외에 러시아와도 별도의 국경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청은 러시아에 사할린과 연해주의 광대한 영토를 할양했는데 큰 틀에서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은 이때 형성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은 두만강 하구를 따라 존재하지만 그 길이는 17.3km 정도로 짧습니다. 다만 북경조약 당시 과거 조선의 영토였던 녹돈도가 연해주의 일부로 간주돼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문제가 있었는데 1990년 북한과 소련의 국경조약으로 이는 당시 소련의 영토로 인정됐습니다. 그렇지만 녹돈도와 관련해 현재 한국은 북한과 달리 이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8위는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국경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독특한 영토 형태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를 사이에 두고 나흐치반 자치공화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흐치반 자치공화국은 대부분의 국경을 아르메니아와 이란과 맞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제르바이잔은 나흐치반 자치공화국 북서부 일부에서 아라스강을 따라 튀르키예와 13km 길이의 국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국경은 1921년 모스크바 조약과 카라스 조약으로 확정돼 현재 이르고 있는데 통행이 가능한 국경 검문소는 단 한 곳만이 존재합니다. 7위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국경입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국경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가 이집트와 맞닿으며 형성됐는데 그 길이는 11km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하는 것을 보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국경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봉쇄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즉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국경에는 조약에 따라 통행이 가능한 검문소로 라파 국경 검문소가 유일한데 이곳에서는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각종 물품 등의 화물은 라파 국경 검문소가 아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장벽이 위치해 있는 케렘 샬롬 국경 검문소를 지나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국경 검문소는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어 가자지구로 향하는 모든 화물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판단에 따라 가자지구로의 반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6위는 프랑스와 모나코의 국경입니다. 지중해 인근의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나름 주권을 가진 작은 국가가 위치해 있는데 바로 모나코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한 모나코는 영토 면적이 말해주는 것처럼 바티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나코 입장에서는 남쪽의 지중해를 제외한 동쪽, 서쪽, 북쪽의 3면에서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도 그 길이는 5.4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국경은 영상 내 앞선 국가들과의 국경과는 분위기가 다른 사실상 열린 국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위는 이탈리아와 바티칸 시국의 국경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 내에 내륙국가로 존재하는 바티칸 시국은 면적이 0.44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6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작은 주권국가입니다. 1929년 교황이었던 비오 11세와 당시 이탈리아의 수상이었던 무솔리니가 주축이 되어 체결했던 라테란 조약에 따라 바티칸 시국은 주권을 확보하며 현재 영토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형성된 이탈리아와 바티칸 시국의 국경 길이는 3.2km로 매우 짧습니다.
양국의 국경은 앞선 프랑스와 모나코의 국경처럼 별도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바티칸 시국 내 성 베드로 대성당과 바티칸 박물관에서는 방문자들의 수하물을 엄격한 규정에 따라 관리 통제하고 있습니다. 4위는 캐나다와 덴마크의 국경입니다. 지도만 놓고 본다면 양국의 국경은 상상이 불가능하지만 지난 2022년 이들의 국경은 세계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73년 캐나다와 덴마크는 캐나다의 누나부트 준주인 엘지미어 섬과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해상 경계를 획정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양국은 작은 무인도인 한스섬에 대해서는 국경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와 덴마크 모두 섬 전체 영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나토 동맹국임에도 그동안 한스섬을 두고 대치를 거듭했습니다. 이것이 50년간 이어져 왔던 것인데 그러다 지난 2022년 6월 14일 양국은 지형에 따라 한스섬을 양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덴마크는 면적의 60%, 캐나다는 면적의 40%를 영토로 확보했는데 자연스레 양국은 한스섬을 두고 국경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와 덴마크의 국경 길이는 1280m입니다. 3위는 스페인과 영국의 국경입니다. 정확히는 스페인과 영국의 해외 영토인 지브롤터의 국경입니다. 양국의 국경은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에 따라 형성됐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긴 세월만큼 양국의 국경은 그동안 부침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이후만 봐도 스페인의 프랑코 통치 당시 국경은 13년간 폐쇄된 적이 있었고 이는 단계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지다 1985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양국은 과거 위트레흐트 조약의 모호성 때문에 지브롤터에 영구 양도된 면적을 두고 논쟁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양국이 형성하고 있는 국경의 길이는 1220m로 세계에서는 손꼽힐 정도의 짧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입니다. 바레인은 바레인 섬을 비롯해 30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바레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킹 파우드 코즈웨이라는 해상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해상교량의 거의 중간 지점에는 패스포트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인공섬이 있습니다. 패스포트 아일랜드는 길이가 2.5km, 최대 폭은 600m로 작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 섬에서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섬 가운데에 움푹 들어간 지점을 양국이 분할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양국의 국경 길이는 200m 정도입니다. 1위는 보츠와나와 잠비아의 국경입니다.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육상 국경을 형성하고 있는데 국경 길이는 150m입니다. 국경이 위치해 있는 카중굴라는 4개국의 국경이 몰려있는 곳으로 애초에는 사합점이 존재해 잠비아, 나미비아, 짐바브웨만이 국경을 형성했습니다. 보츠와나와 잠비아는 국경이 아닌 교차점으로만 인접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를 둘러싸고 사합점이 아닌 삼합점이 150m의 간격을 두고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양국은 승인된 국경이 없었기 때문에 무역을 위해서는 나미비아나 짐바브웨를 거쳐야 했습니다. 사실상의 직접 무역이 어려웠던 것인데 이에 보츠와나는 주변국에 잠비아와의 국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처음 주변국은 보츠와나의 의견을 무시했지만 2007년 들어 4개국은 이를 해결하고자 협의를 진행해 보츠와나와 잠비아의 150m 길이의 국경을 승인했습니다. 2014년 보츠와나와 잠비아는 페리선만이 오가던 이곳에 국경 확정 이후 교량 건설을 추진했고 길이 923m의 카중굴라 대교는 짐바브웨의 국경을 피하기 위해 구부러진 형태로 한국의 대우건설의 시공으로 2021년에 완공됐습니다.